자,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은 자, 열 효율과 열 효율과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예요. 분필을 바꿔서 느낌이 좀 좋아졌어. 짧은 사이에 분필이 바뀌었어. 자, 열 효율과 에너지 효율. 앞 시간에 얘기했던 열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제 뭐에 대해서? 열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열기관.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열기관은 뭘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얻는 거냐면, 동력을 얻어내는, 동력을 얻어내는 그런 장치를 우리는 열기관이라 그래요. 열기관. 우리가 이제 옛날 옛적 시대를 떠올려보자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에너지를 주로 활용했어? 그 어떤 힘들을 보통 이용했어? 밭갈 때 뭐 쓰고? 우경이나 마경. 서로 밭갈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 말 타고 다녔죠. 마차. 그러니까, 동물들의 운동 에너지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물이 흘러서 뭐가? 물레방아가 돌게 되면, 그 어디 떡방아 찍고, 그냥 물을 이용해서 뒤질방아. 콩콩콩콩, 이거 했죠. 뭐, 널뛰기 하고 노는 거 보면은, 콩콩 위치 에너지와, 이천지금 왔다리 왔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들을 쓰다가 어느 시대에 오게 됐냐? 중세 뭐가 오게 됐어요? 중세가 근대로 넘어오는 그 시발점이 되는 시발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학 기술이 엄청난 발전이 한번 있었던 뭐가 있습니까? 산업 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왜? 산업혁명. 잠깐 르네상스란 말을 했어요. 르네상스는 중세 중세. 르네상스도 맞긴 맞아. 과학의 발달이 왔던 중세 르네상스가 오긴 왔는데 르네상스부터를 근대라고 하진 않아요. 르네상스는 어느 세기야? 15세기 16세기잖아.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 16세기 17세기 그 종교개혁. 17세기. 18세기.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18세기. 18세기에. 18세기에. 편집해야겠다. 한편이 오게 되었죠. 놀랐다. 산업혁명. 이때 이제 뭘 써먹기 시작을 해? 뭘 발견해요? 화석연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 검은색 돌. 석탄. 그리고 검은색 찐덕찐덕한 물, 석유 등을 이용을 해다가 열기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열기관을 만들었다. 근데 열기관에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열을 위해서 동력을 얻는데 얻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면 외연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외연기관과 그 다음에 내연 기관으로 나뉘어져요. 외연 기관은 뭐냐면 연기가 밖에서 나는 게 외연 기관, 연기가 안에서 나는 게 내연 기관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 지르면 집에다 불 지르면 연기가 어디서 나? 안에서. 그럼 이건 내연 기관이겠지.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외연 기관은 뭐냐면 연소 장치가 연소장치가 어디 있냐면 연소장치가 외부에 있는 게 외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기차들 보면은 그 가끔 만화 속에 디즈니 만화 이런 데 보면 석탄 이렇게 넣어가지고 촥촥 이거 하는 거 있지. 그럼 거기서 연기 뿜뿜 뿜뿜 하면서 치치폭폭 가잖아 기차. 그게 외연기관. 내연기관은 뭐냐면 연소장치가 어디 있느냐, 기관 내부에 있는 게 내연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외연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증기기관이나
증기 기관이나 증기 터빈이 있어. 증기 터빈이 있어. 터빈이 만약에 물레방아 같이 이렇게 프로펠러 따다다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돌면서 일을 해요. 자, 내연 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동차 엔진. 그렇지. 자동차 엔진. 가솔린. 가솔린. 그거 있고 그다음에 뭐냐? 개. 아, 로켓 연료. 어? 로켓 연료. 아, 여기 연료가 아니라 로켓 엔진. 로켓 연료가 왜 나와서. 자동차 엔진과 로켓 엔진 등이 있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 이런 거 쓰죠. 내연 기관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보통 디젤이 좀 내연이 좀 심한 특성이 좀 이제 힘은 더 셉니다. 증기기관과 증기 터빈, 그리고 자동차 엔진이나 로켓 엔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열기관을 쓰게 되면은 대량의 열이 발생을 해요. 대량의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대량의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럼 열 에너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에너지 효율 진짜 엄청 좋겠지. 근데 대부분 이거 다 못 써. 못 쓰고 에너지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대부분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는 실제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증기기관 보더라도 석탄 엄청 밀어넣습니다. 태워. 태우는데 실제로 기차의 동력이 활용되는 건 정작 그렇게 많지 않았어. 특히 내연기관보다 외연기관이 에너지 손실이 더 커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열 효율, 열 효율.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열 효율. 자, 이러한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열 효율은 이렇게 구해요. 잘. 아, 자, 그 전에. 이걸 먼저 봐야지, 열 효율. 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공급한 열이야, 공급한 열. 자, 그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에너지는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이동하죠. 그럼 열 에너지는? 에너지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 낮아. 온도가 높죠. 따라서 뭐야? 공급한 열. 여기는 뭐예요? 고열이야, 고열. 고열. 여기에서 이제 열을 공급을 합니다. 열을 공급을 해. 쫙 공급을 해요. 이때 공급한 열을 열량이니까 Q1이라고 해볼게요. Q1.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여기에 열기관이 있는 거야. 열기관. 열기관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요. 열기관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게 일단은 뭘 하고 일을 하겠지. 그래서 일을 할 거야. 일. 일을 우리가 W라고 해봅시다. 일의 기호는 W니까. 근데 일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일만 더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자, 뭐가 나와요? 열. 열, 어떤 열? 방출된. 그치, 방출된 열이 나옵니다. 방출된 열. 이거는 사용하지 못하고 나오는 열이 되는 거죠. 자, 방출된 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Q, 2라고 해볼게요. Q2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실제로 공급한 건 얼마야?
얘 공급했지? Q1 그럴 때 실제로 내가 일할 때 쓴 건 얼마야? 이거죠. 응? 일할 때 쓴 건 이거야. 마음에 안 들어. 1 이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서 바꿨어. 어티브의 열흘은 자 공급한 열량 얼마를 공급을 했느냐 라는 거 분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공급한 열량 분에 어떻게 구해요? 열 사용된 일 그치 일에 일에 사용한 열량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거기 어떻게 얼마를 곱해주면 100을 곱해주면 열 효율이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또 이제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우리가 1은 어떻게 구해요? 1은 어떻게 구해요? 자 W 어떻게 구해? W 구하는 방법 자 Q1에서 뭘 빼준다? 그치 Q2를 빼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의 양을 구할 수 있지? 예.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공급한 열량은 뭐예요? Q1이니까 Q1분의 W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또 다른 말로 뭐가 돼? 다른 말로 뭐가 돼? Q1분의 Q1빼기 Q2 곱하기 100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또 뭐도 가능할까? 또 뭐도 가능해요? 또 뭐도 가능해? Q1-Q2니까 Q1분의 Q1 빼기 Q1분의 Q2도 되겠지. 그러니까 1-Q1분의 Q2지. 그냥 Q2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100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거. 우리가 몇 가지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열 효율을 구할 수 있고 퍼센트가 아니라 이제 비율을 따진다면 100 안 곱해두고 이제 0. 얼마 이렇게 나타내줄 수도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열 효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내가 포도당이 얼마가 있냐? 포도당이 얼마가 있어요? 뭐 얼마가 있겠지. 좀 얼마가 있겠죠. 포도당이 얼마이냐? 180g이 있어. 180g. 180g이 있습니다. 이거를 포도당을 세포호흡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포도당을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자, 38개의 ATP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짜자자자잔짠짜자자자잔짠 이렇게 했어. 지금 얼마나 빨리 나오죠? 자, 그러면 자 고에너지 인산결합 하나당 7.3kcal의 열량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몇 개야? 38개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열 효율은 얼마일까?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죠. 열 효율은 얼마일까?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공급된 열량은 얼마예요? 180. 180이 아니지. 공급된 열량 180이 아니지. 탄수화물은 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얘는 1g당 얼마야? 4kcal잖아. 그치? 네. 1g당 4kcal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야? 총. 총 얼마예요? 720. 720kcal가 되지? 그렇죠. 여기는 7.3 곱하기 8, 38이니까 얼마입니까? 7.3 곱하기 3.38이요. 해볼까? 7.3 곱하기 38. 8, 3, 24, 7, 8에 58. 3, 3, 9, 7, 3, 21. 78, 58이요. 더해서 56에 24니까. 하면 7. 277.4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한 280 정도로 잡아보자. 네. 280 정도로 한번 잡아보자. 자, 그러면 얼마야? 얼마예요? 여기는 720이니까 우리가 열 효율을 한번 보자면 어떻게 되겠어? 720분의 280 정도가 되겠구나. 되겠죠? 응? 그렇죠. 9, 3, 27. 9, 8에 72니까. 얼마쯤 되는 거야? 약 한 8분의 3 정도 되겠지. 8분의 3 정도 될까? 약. 그렇죠. 응? 대충 해, 대충. 우리 어차피 인생 대충 살잖아. 네.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약 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 37.5%. 그치, 37.5% 정도 되더라. 그래서 얼마는 거의 한 60% 이상은 뭘로? 열로 손실이 되고 나머지만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열에너지가 거의 60 정도 빠지나가고요, 체온을 유지가 되면서 한 40% 정도만 우리가 ATP로 저장이 돼. ATP가 뭐예요? 예? 했잖아, ATP. 아, 안 했구나, 여러분들은. ATP라고 하는 건 에너지 화폐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뚱아리 화장. 몰랐잖아요, ATP. 아닌데, 하지 않았니? 했을걸? 요즘 ATP 뭔지 알아요? 아유, 몰라요. 저 다른 데서. 다른 데 들었어요? 언제 들었지? 그냥 아, 그래요? 어쨌든 한 30분, 약 40분 정도만 우리가 나와요, ATP가? 아, 배웠나? 아닌가? 배웠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아.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아니면 막 이런 거? 아니야, 배웠어, 너네. 배웠을걸? 아,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건가? 어쨌든 약 한 40 정도는 에너지로 들어가고요. 60 정도는 체온으로 소모가 되더라. 아니, 체온이 아니라 열 에너지로 소모가 되더라.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ATP가 아니니까. 그렇죠. 알겠죠? 네. 저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열 효율에 대해서. 자, 여기 열 효율. 자, 열 효율. 이제 두 가지. 자, 높을수록 뭐 한 거야? 열 효율이 높다는 거. 좋아요. 높을수록 낮을수록. 높을수록 좋죠.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너지. 그렇지. 유용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 그렇지. 증가하더라. 여기는 유용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 그렇지.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자면 여기는 뭐가 가능하고 뭐가 가능하고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지. 응?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지. 낭비가 된다. 응. 에너지가 낭비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응? 이러한 뭐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야 돼요. 에너지 효율 좋은 걸 써야지. 에너지 소비 효율 등등 높은 그치,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걸 써야지. 아. 자, 어떤 노력들이 있느냐? 일단 에너지 효율이 뭔지부터 봐야지. 네. 에너지 효율이 뭐야? 어떻게 구해, 에너지 효율? 공급한 에너지. 그치, 공급한 에너지. 분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써있네. 그치, 공급한 에너지 분에 유용한 에너지. 거기다 뭘 해줘라? 곱하기 100 해줘라. 여기 열효율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 에너지 효율을 에너지 효율을 뭐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냐라는 거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전력 장치 개발이에요. 여러 가지 장치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자, 백열등. 형광등. 그리고 LED 조명.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백열등은 효율이 얼마냐면, 한 3% 정도. 형광등은 한 39% 정도. LED는 41 뭐? 38이 난다. 38이나 39나 이씨. 1% 얼마 큰데요? 알았어, 41% 정도 됩니다. 아, 이것도 그래, 좋아, 42 됐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식 다 줄였어 내가. 됐냐? 일식 줄였어요. 안쪽. 자, 그러니까 뭘 쓰는 게 좋다? LED를 쓰는 게 좋더라. 우리가 보통 가정용으로 이제 LED를 많이 사용하죠. 이것도 LED예요? 예. LED 전등이죠. 그렇군요. 네, 솔직히 이게 그냥 자연을 생각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기세가 싸요, 이게. 전기도 덜 먹어. 형광등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광등은 뭐예요? 형광등은 뭐냐고? 네. 형광등이 형광등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여기서 이제 백열등, 백열 전구라고 하는 건 그 일반 전구 있잖아, 노란색 필라멘트 들어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거 길게 되는 게 형광등이고, LED는 이제 여기 이제 LED 그 전자 미리 소자라고 하는 게 박혀 있어. 리퀴드. 아니, 그건 LCD. 이건 LED. 디스플레이. 가운데 있는 까먹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에지가 아니라 에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뭐한 거 이걸 이용을 하는데, 에너지 소비율 등급은 1부터 5등급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 그래서 등급이 낮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 효율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가정용 전기 기구들 보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냉장고 같은 거 보면 집에 가서 보세요.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에너지 소비율 등급 붙어 있는데 1등급이네요, 이거. 여기 1등급 붙어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효율이 높더라. 좋은 에어컨이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뒤로 얘기하면 비싸. 그냥 비싸. 그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뭘로 가? 기름으로 갑니다. 가솔린을 사용하죠. 가솔린을 사용하는데 가솔린을 쓴과 동시에 뭐 언덕배 같은 데가 바퀴가 굴러갈 거 아니야. 이때 뭘 하냐면 축전지가 있어. 축전지 돌아가면서 전기를 저장해. 그래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같이 씁니다. 가솔린과 전기를 동시에 써요. 그래 두 가지 기술의 융합체. 하이브리드. 그래서 하이브리드야. 융합된 하이브리드.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네 번째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뭘 이용하는 거냐? 태양열 직광판이나 집열판. 자, 이런 거. 자, 뭐 하냐면 자, 직광판이나 집열판. 직광판이나 집열판. 그다음 뭐 풍차, 네, 소규모 풍차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그다음 뭐 지열 이런 뭔가 태양빛이나 태양열이나 아니면 풍력 에너지, 뭐 지열 에너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돌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화석연료나 이런 거에 사용을 줄이는 거야. 요거 재생에너지 쓴으로써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소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아직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꾹꾹 눌러 담아 모아놓습니다. 궁금한 건 여기는 재생에너지가 뭘까라는 거죠. 궁금하지? 막 알고 싶지 않아? 글쎄요. 어차피 뒤에 가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든 말든 뒤에 나옵니다. 어차피 그때 가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일단 두 번째 파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